그날 입었던 옷하고 칼하고 다 저 가방 속에 들어있어. 자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진작에 했었지만 널 생각하면 미안해. 마지막으로 널 다시 한번 차세워.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? 나쁜 자식, 이 더러운 자식! 너 사고 칠 때 네 생각 요만큼이라도 했으면 사고 쳤겠어? 네 인생 네 거니까 막 가는 거야? 그럼 난 뭐야? 왜 찾아왔어? 그냥 산속이나 있든지 그 직접 형무소로 가지 않고! 보고 싶었다. 안 돼! 못 가! 주야, 입까지 거 없애버리면 그만이야. 그럼 엄기탁이가 죽어. 그럼 난 어떡하고? 엄기탁이 살리고 난 죽여? 사람을 세 명이나 죽였어. 거기다 엄기탁이가 죽어. 이런 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, 그럼 나 지금처럼 너 사랑할 수가 없어.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는지 다 지 마음이겠지만 난 이걸 택하겠어.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. 그럼 무기징역이야? 사형. 자수하는 거잖아. 상두야, 우리 앞으로 착하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자. 하나님한테 빌면서, 어?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순 있어. 그렇지만 날 대학에 합격시킬 순 없어. 왜냐하면 날 붙이자면 다른 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야. 유재야, 내가 살자면 엄기탁이가 죽어. 짐작은 했었어. 아니길 바랬지. 성경에 이런 말이 있대.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고. 면회 갈게. 선물도 넣어주고. 내 생각해. 내 품이 안겼다고 생각해. 그렇게. 너는 괜찮아? 귀에서 웽웽거리는 건? 괜찮아. 머리 아픈 것도? 이러는 게 아니야. 너 생일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. 우리 딱 한 달만 같이 살자. 어? 여기서 헤어지자. 싫어!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보낼래.
난 그 말 믿어. 사랑은 단박에 간다는 말. 대학 갓 입학해서 엠티를 갔는데 강화도였걸랑.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가고 있는데 많이 와봤던 데 같은 거야. 저길 꺾어지면 사당이 나온다? 진짜 나와. 그 다음은 저수지다? 그러면 진짜 저수지고. 그렇게 연달아 여섯 일곱 번을 맞추는 거야 분명. 가시죠.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. 차에 올라타면서 그 생각이 났다? 너한테 가면 앞으로 가슴 아플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. 상두야, 우리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살자, 어? 끌면 끌수록 너만 아파, 이 바보야. 신랑에게 묻겠습니다. 신랑 공상두는 신부 최희주. 왜 이래? 시끄러. 장난하지 마. 장난하는 거 아니야. 돌았어? 돈 놈이 누군데 그래? 못해. 난 못해. 넌 미쳤니? 시끄러. 넌 누구보다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. 신랑에게 묻겠습니다. 신랑 공상두는 신부 최희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잘 살겠습니까? 네. 이번엔 신부에게 묻겠습니다. 신부 최희주는 신랑 공상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영원히 한 지아비만 모시며 살 것을 서약합니까? 네.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줄을 서요. 그만해. 듣는 사람도 없는데. 빨리 해. 줄을 선 남자 가는 거야. 최희주는 신부 최희주는 우선 이쁘고 똑똑합니다. 심청이 같은 효녀고 꽤 괜찮은 의사입니다. 푸른 들판과 같은 미래가 있고 그 길로 곧장만 가면 다 만사 형통입니다. 벼락을 맞더니 진구댕이에 빠집니다.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. 당신께서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
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.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운 것이죠.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아닙니다. 신랑 공상주는 미친 개도 친구덩이도 아닙니다. 쓰레기입니다. 아주 개쓰레기입니다.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금이다. 너 가짜 아니야. 우리 이제 부부야. 좋을까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 못 골랐어. 널 생각하면 아무것도 양이 안 차. 이게 선물이야. 상두야, 마지막인데 내 맘대로 불러도 돼? 웃지 마. 여보, 가지마.
네 마음속에서 날 치우지 마. 약속해줘.